이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쉽게 풀리시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맡기자.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끼어잡고서 물품을 가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Cast your cares. 자꾸서 이거 하나님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마치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농구선수가 공을 던지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던져버렸는데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Not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많은 학위를 가졌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오래 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기도가 금방 이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마을에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내 얘기를 들어주라고 했는데 이 재판관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 과부의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싫다, 불의하다,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답답해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가는 심정으로 계속 재판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얘기보다는 자기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였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목자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년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철치밴을 타서 그 밴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금전 문제 때문에 훨씬 싼 차를 마음에 안 드는 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다른 팀자 자매들과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기도했을 때 금전적으로 이득 받고 기쁨 가지고 많은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비우님 자매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든 것을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모습에다가 베나카에 나오신 분이라고 기도한 것처럼 눈으로 보고서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 얻기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이요, 기도하는 자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주셨던 말씀 조금 전에 뭐였냐면 시편 55편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교통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냐면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마음이 흔들거나 환경이 흔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의인, 올바른 사람이십니까? 아멘. 성경의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은 의인, 올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노동치 않고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까지도 용서해주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고 올바른 사람을 더 멋진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뻐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주 번개보다 빠르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손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드신 건 혹시라도 마음에 여러분만이 아닌 은밀한 죄, 가까운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도 하나님의 원하는 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완전히 기쁘게 변화시키려고 이미 모든 일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불의한 사람, 답답한 사람이 칭찬받는 의의 일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